할렐루야, 순복음 이드교회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아시고 그 문제의 해답도 다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이런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올까요? 응답을 내 손에 받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꿈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꿈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꿈은 응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그릇을 반드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열왕기하를 보면 엘리사의 제자 하나가 죽었는데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죽어서 빚쟁이들이 그 과부에게 애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놀란 과부는 그 스승인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선생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너무 많이 지어서 빚쟁이들이 자식들을 전부 데려다가 종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선생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를 한 후에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 가서 그릇을 준비해라. 이웃집에 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은 크고 작은 것 구별할 것 없이 준비해라. 그리고 너희 부엌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병에 기름이 반쯤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사는 아이들과 함께 그릇에 그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그 말을 듣고 와서 애들을 시켜서 이웃의 그릇을 잔뜩 그릇을 모아가지고 병에 있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계속 부으면 또 나오고 부으면 또 나오고 아주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했습니다. 부인이 얘들아 그릇 더 가지고 오너라 라고 하자 아이들이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순간 기름도 뚝 그쳤습니다. 스승 엘리사가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청산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고 말을 해준 사실이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릇이 준비되어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릇 없이 하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 고생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꿈을 미리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꿈은 응답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로 5절에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이 재판소에 출근할 때마다
입구에 앉아 기다렸다가 큰 소리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를 외쳤습니다. 퇴근할 때도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 끊임없이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를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재판장이 말하기를 내가 귀찮아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내 자비심이 있어서 이 여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원수를 갚아주어야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라며 원한을 갚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부를 통해서 응답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고 그 다음날 사과 열매를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다리며 부르짖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농부가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씨를 뿌렸으면 그리고 나무를 심었으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가 만들어지고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꿈을 품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나눌 때에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응답받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뭄에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종에게 산 위에 올라가서 비가 오는지 살펴보라 말했습니다. 처음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다려도 비는 오질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을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비구름이 모일 때까지 산에 오르락내리락 가라. 엘리야가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한 끝에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물리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와서 젊은이들을 모아서 싸웠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들판에서 싸우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전쟁에 이기고 팔이 아파서 팔을 내려놓으면 전쟁에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아론과 그 제자를 불러서 돌을 가지고 와서 돌 위에 올라앉히고 양 사방에서 팔을 잡아서 끝까지 들고 있으므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혼자서 전쟁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응답이 안 온다고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방해를 놓다가도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물러가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말세에 어떻게 될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20일 동안 기도 응답이 안 옵니다.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하니 21일째에 천사가 와서 다니엘아 하나님께 크게 귀히 여김을 받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나를 막았다. 20일 동안 밀고 당기고 내가 못 오는데 하나님께서 군장 미카엘을 보내매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단순하고도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도를 할 때 유창한 기도를 해야지 주님께서 듣는 줄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는 똑같은 말로 반복해도 기도인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면 하나님 위장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병은 물러가라 위장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을
수천 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지만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21일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할 때에는 도중에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면 굉장한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피하지 말고 대적해서 싸워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면 마귀가 뿌려놓은 질병을 이기게 되고 사업상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예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낙심치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